예, 울진 삼척 산불 9일차 3월 12일 오후 5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작전한 작전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봉산 자락에 몰려있는 화쇄를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이런 작전을 전개했습니다. 총 80대의 헬기를 이번 11번, 10번, 14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우선 이 14번 지역이 이쪽 백병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골짜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타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요 14번과 10번 화쇄, 이 10번 화쇄가 가장 강했었는데 14번과 10번 화쇄를 상당히 많이 약화시켰다는 성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만 11번은 여기도 작업을 많이 했음에도 조금 소강 상태인 현상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일부 라인을 끄는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. 지상진화대도 역시 공중진화대, 산림청의 공중진화대, 특수진화대, 그리고 육군 특전사 등 해서 인원이 들어가서요. 이쪽 10번 지역, 공중진화대는 10번 지역, 나머지는 11번, 14번 지역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서 이런 라인을 좀 제거한 그런 성과를 좀 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14번을 집중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 화쇄를 저지시켰다는 게 이번 작전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의 진도율은 여러 기장님들과 상의해 본 결과 전체를 따져서 약 92% 수준의 진도율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산불 영향구역 전체 면적은 이 지역을 좀 라인을 좀 분명하지 않았는데 좀 확인이 됐고요.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약 185헥타르가 증가돼서 2만 832헥타르가 산불 피해 영향구역이 되겠습니다. 오늘 야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이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지만 이 응봉산 자락 꼭대기에는 비가 약간씩 오고 있습니다. 여기 11번, 10번 구역까지 좀 비가 오고 있다는 정보를 좀 들었고요. 아마 이 14번도 다 비가 오고 있어서 또 내일 저녁에는 내일 아침부터 참 5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됩니다. 하루 종일 이런 강수가 예상이 돼서 이번 야간 작전은 우선 진화대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주간까지만 일몰까지만 작업을 하고 모두 철수시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응봉산에 대한 야간 작전은 없다. 헬기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 소강리 지역은 계속해서 야간 상황에 대한 감시 체계 또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진화 체계 그거를 갖추어서 감시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내일 진화 계획은 비가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작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. 내일 아침에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브리핑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.